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헐. 아, 왜 늦은 시간이네. 네? 젊어졌냐고요? 감사합니다. 콘니치와? 오늘. 잠이 안 와가지고 오랜만에 인스타를 켜봤어요. 원래 있어야지. 오늘 첫공 많이들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네, 아, 잘 들리시는구나. 네. 제가 좀 오랜만에 내일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도 안 오고 해서 늦은 시간이지만 한번 켜봤습니다. 아, 뒤로 갈수록 더 희미하게 보여서 좋네요. 벽에 딱 붙어야겠다. 100 아르띠르 세운 램. 오늘 초봉이요? 저는 뭐 열심히 준비한 대로 잘 했어요.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그냥 준비한 대로 일단은 첫 공을 올린 것 같아가지고 좋아요. 근데 이제 더 잘해야죠. 점점 더 좋아지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 새우는 표현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보였을지는 모르겠네요. 다른 새우들은 또 다른 새우들만의 매력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한 새우는 좀 그랬는데, 뭐 어떻게 그렇게 보였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표현한 새우는 어땠나요? 단단했어요? 아니, 이런 다부진 말고요. 초연 재현과 다른 세운? 글쎄요, 뭐 딱히 이렇게 어떤 뭐 초연 세운들, 뭐 재현 세운들 이런 거 생각하고 하진 않았어요. 그냥 다만 히카루가 또 다른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제가 어떤, 굳이 자석이라고 치면 N극, S극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를 굳이 세훈이 다 표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저는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어쨌든 히카루 역시도 저기 때문에 히카루가 표현해주는 세훈이 있으니까 굳이 뭐 네, 제가 그림자가 튼튼했어요. 모든 해진들과 케미가 왔습니다.
10일에 보러 오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대립적"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보이셨으면 그게 맞는데, 저는 이제 사실 히카루도 또 저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그러니까 히카루 역시도 세운이잖아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히카루도 소중하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막 대할 수가 없어요, 히카루를. 뭐 그렇게 표현해 보려고 했습니다. 최대 선배요? 이 방이 약간 이제 라이브 전용 방인데, 이제 날씨가 추워서, 네. 얼굴이 너무 작아서 뒤에서 안 보여요. 제가 자꾸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지 마세요. 저 얼굴 크단 말이에요. 요새 살도 조금 올라가지고 얼굴이 빵떡 같단 말이에요. 우셨어야? 우셨어야가 뭐지? 진짜예요. 저 얼굴 엄청 커요. 세훈이들 중에서도 큰 쪽인 것 같습니다. 로비 음악회 랜덤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로비 음악회가 사실 뭔지도 지금 모르겠어요. 오늘 성일이랑 수현이가 뭘 하긴 했다는데 첫 공이어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아니 뭐 아무리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라니. 진짜예요. 진짜 얼굴. 얼굴 작다고 해주셔가지고 진짜 작은 줄 알았는데 배우들이랑 같이 있어 보니까 작은 얼굴이 아니더라고요. 뭐라는 거야 라고 히카루한테 많이 양보하신 게 히카루한테 양보? 히카루한테 양보. 양보한 게 아니고, 세훈이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제가 못하는 거를 히카루가 한다고.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양보가 아니라, 그냥 히카루가 그런 것, 그냥 그 자체인 거죠. 세훈이 어떤 뭐 양보하고 안 하고 뭐 이런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히카루는 세훈의 또 다른 모습이고, 뭐 세훈이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닌, 네, 뭐 그런 느낌이죠. 조종당한다.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조종당한다기보다 사실 세훈이 히카루가 그렇게 하는 거를 어느 부분에서는 뭐 그냥 방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했어요. 전 텍스트를 보면서 뭐 이중인격 이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뭐 트유 얘기도 하시는데 그렇다기보단 네, 어쨌든 욕망의 또 다른 표현이겠죠? 마지막에. 저는 근데 마지막 내가 죽었을 때 부를 때 사실 슬프다기보다는,
제가 조금 이제 자주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뭐 꽃잎이나 이런 거를 꽉 쥐고 있었는데, 이렇게 바람에 날려주는 기분으로 불러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세훈이의 진정한 어떤 성장이나 그런 거는 공연이 끝난 이후의 이야기지 않을까. 공연하면서 세훈이가 성장하는 게 아니고, 그 사건에 계속 갇혀서 암울하고 우울하고, 뭐 어떻게 보면 거기에 침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침잠하고 침잠히 지내다가 말 그대로 진짜 마지막 선생님께 어떤 하고 싶은, 그리고 선생님과의 어떤 뭐내 일을 담은 진실된 이야기를 하고 말 그대로 보낸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후련하다는 표현이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뭐 물론 좀 이제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어쨌든 눈물이 나지만 되게 함박 웃음 지을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손에서 이제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꽃잎을 되게 함박 웃음 지으며 이렇게 바라보는 마음으로 불렀습니다. 뭐 이윤 선생님께는 언제부터 반말을 했을까요? 반말은 이제 대본이 시켜서 근데 뭐 초공 끝나고 난 지라 제가 막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 그렇고 그냥 오늘 느꼈던 것들 중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해석하는 데에는 전혀 어렵게 느끼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그냥 와 이제 딱 그냥 대본대로 하면 되겠다 생각했던. 왜냐하면 어쨌든 세훈의 부족한 부분은 히카루가 다 표현을 해주고 또 혜진 선생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리고 사실 뭐 물론 혜진, 히카루, 세훈 이렇게 관계성이 가장 깊고 제일 드러나는 부분이겠지만 전 7인의 선생님들도 소중하거든요. 7인의 선생님이 보고 싶어 한다는 말에 굉장히 솔직히 많이 울컥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팬레터는 뭐 세훈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시대에 네, 그때 살아갔던 분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첫공 떨렸어요. 떨렸는데 어쨌든 첫공 하면 그래도 그 설레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거 하고 또첫공 끝내고 나서 후련한 느낌이 좋아서 막공보다는 첫 공을 더 좋아합니다. 혼자서 부르는 내가 죽었을 때 해석상 의미가 맞다. 뭐, 정답은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또 취향이라는 게또 있고, 또 개인의 해석이 또다 각자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주셨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 네, 저 개인적으로는, 네, 뭐, 히카루 역시 세훈이죠. 그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어우 2시를 향해 가는데 158명. 네. 앵보랑 같이 하는데 힘들지 않냐? 아유, 이게 뭐 배우로서 사는 네 삶인데요. 힘들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잠이 안 와서 하기는 했는데, 너무 늦은 시간에 했나 봐요. 마지막 넘버 때 혜진쌤이 히카루를 세훈에게 보내주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러실 수 있죠.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 히카루가 뭐또 다른 인격 뭐 이런 거라기보단 그냥 그러잖아요. 이윤 선생님도 글 쓰라고 하고 또 혜진 선생님이 마지막에 혜진의 편지에서 또 어떤 무언가를 하시죠. 그거는 결국 세훈이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뒤에, 그거를, 연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여러 가지 나오긴 하겠죠? 아, 이게 뭐 뮤지컬의 묘미 아니겠어요? 아, 네, 손 찌르고 그럴 때는, 네, 뭐, 벤레터만 생각해 주세요. 랭보할 땐 랭보만 생각해 주시고. 프로 절필맨. 생각도 못했어. 그러네요. 안 쓴다 그러네도. 그러게요. 손을 다 찌르네요. 문인들은 어쩔 수 없나 봐요. 아프리카로 떠나는 세훈이? 라니요. 제가 뭐 찐문인? 제가 왜 찐문인이에요? 네, 라이브 저장해 드릴게요. 벤네터와 링보는 아주 상당히 다른 작품이니까, 네. 문인 연기. 아유. 여러분들은 근데 왜안 주무세요? 문학 작가들 중에 좋아하는 작가 있으세요? 글쎄요, 죄송해요. 뭐, 좀, 바로 안 떠오르네요. 그만큼 책을 많이 안 읽는다는 얘기겠죠? 공연 얘기하면서 잠못 자고 있었는데. 오늘 첫 공이 좋은 추억으로 남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어도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오늘 이제 좋았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늦잠을 잘수 있어요. 저의 세훈이가 돌아와서 생각하셨던 세훈이가 아니어도 예뻐해 주세요.
샌드 더 피케팅. 팬레터 인기가 참 많네요. 진짜 안 부럽다. 준환이구나. 준환아, 야, 진짜 춤춰준다고? 오케이, 이거 저장한다. 아, 준환이 너무 오랜만인데? 오늘 마음을 울렸던 넘버 가사, 저도 곱씹으면서. 아무도 모른다가 오늘은 되게 처음부터 좀 깊게 들어오더라고요. 엄마가 읽어주던 책도 다 버린 것 같다고 하는데 너무 슬펐어요. 수능이 벌써 6일 남았어요? 헐. 수능 잘 보세요. 와, 나는 수능 언제야? 수능 왜 이렇게 먼 일처럼 느껴지지? 수능 화이팅! 원하시는 대학 꼭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3년 동안 안 늙냐고? 지금 되게 멀리 있어서 그래. 이렇게 가까이 가면 바로 나와. 편지 관객한테 드리는 거 뽑기? 네.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초연, 재연 때안 해가지고. 근데 오늘 이 자리를 추첨을 해서, 그 추첨된 대로 드렸어요. 저도 그 부분 슬퍼요. 외롭겠구나. 카루가 필요했겠다. 아, 너무 좋은 표현이네요. 배우님, 이제 수능 과목 이름도 바뀌었어요. 수능 과목 이름도 바뀌었다고요? 2층 뽑히면 어떻게 해요? 제가 재범이 형 말대로 진짜 캡틴 아메리카면 점프를 해서 올라갈 텐데. 이 2층이 나오면 어떡하죠, 진짜. 수능을 보는데 입시는 끝났다. 오, 뭐 수시로 붙었나 본데? 점프요. 아니, 재범이 형이 제가 그래서 좀 찡찡거렸어요. 형 어떻게 그런 오피셜한 자리, 공식적인 자리에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를 할수 있냐? 그랬더니 재범이 형 캡틴 조선. 재범이 형이 아, 극장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얘기한 거다라는 궤변을. 그럼 그게 공식적인 자리예요. 하여튼 재범이 그래. 뭐 괜찮습니다. 극장에 있는 분들끼리만 굉장히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뭐 어떻게
전 배우님 커서 좋아요. 아, 저도 진짜 제가 조금 사실 전보다 덩치가 좀 커진 건 맞아요. 근데 타이밍,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그렇게 하고 나서 왔을지 몰랐어요. 아니, 왔을지 몰랐어요. 내가 아니라 세훈의 제안이 들어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어떤 몸이나 덩치 크기에 대한 얘기는 조금 자중하기로 해요. 제가 초공부터 어떤 에피소드를 얘기할 순 없잖아요. 앞으로 공연이 많이 남았는데. 아주 저에게 마음이 상처가 되는 일들이 많았답니다. 금리 얘기를 하라고요? 금리 얘기를 갑자기 왜? 그러면은 이거 딱 하나만 얘기할 테니까 이거 들은 건 비밀로 하시고 여기도 프라이빗한 그 공간이니까 제가 이제 그림자가 많잖아요 팬레터에 근데 이제 그림자 그거 태클 리허설 때 이제 뭐 맞출 게 있어가지고 세훈들이 이제 다한 명씩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들어갔는데 연출님께서 이제 그거를 마이크를 떼고 이제 하셨어야 되는데 정신없으니까 이렇게 마이크를 든 채로 그냥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이제 자 형훈이 들어가봐 해서 들어가고 나서 딱서 있는데 자 조명 주세요 하고 제가 이제 그림자가 탁 나오는데 연출님이 어? 제 어깨 왜 저래? 지금 생각해도 가 마음이 너무 어깨가 왜 저래? 예. 조명이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뭐 하셨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엄청 조그마함을 연기했어요. 얼마나 계속 이러고 계속 이러고 있어가지고 등이랑 어깨가 아파 죽겠어 지금. 오늘 심지어 정민이 형이 사인 받는데 세훈이 혹시 뭐너 운동하니? 막 이거를 진짜 대사로 해가지고 진짜. 오늘 뭐 들은 얘기는 진짜 그걸 말해주는 진짜 몰라가지고 그죠? 오늘 엄청 쪼꼬매 보였죠? 그래요 맞아 부잣집 아들인데 좀잘 먹고 잘 자랐을 수도 있지. 네, 여러분. 이 안에서만 얘기가 해야 돼요. 제 귀에 또 들리면 안 됩니다. 쪼끼가 또 너무 모여. 쪼끼가 너무 뒤에 얘기 더 해보세요. 세훈이가 때린 애들은 어떻게 됐어요? 세훈이가 때린 애들 이제 한국을 사랑하게 됐겠죠. 조선 만세. 이윤 선생님은 사실 탐정일까요?
후공부터 아주 기가 막히네요. 아, 드립들이. 아. 아, 너무 웃긴데. 근데 여러분 자꾸 이렇게 하면 공연되는데 방해되잖아요. 자꾸 그런 걸 상상하시고 생각하세요. 연습 중에 그런, 제가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어요. 연습 중에 그랬단 말이에요. 난 이제 누군지 알겠어. 그랬는데, 조사 그만해. 형사야? 그래서 다 터졌었단 말이에요. 생각이 안 나세요? 그럼 다행이네요. 아,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이거 안 돼요. 저 혼나요. 제작사에서 알면 알았죠? 세훈이 3대 몇? 진짜 미치겠다. 갑자기 형사 역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요? 살 빠질까 노심초사. 아유, 아닙니다. 본인을 더 걱정해 하세요. 잘 드시고 잘 챙기시고. 약간 지금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할수록 지금 방향이 자꾸 유쾌해지는데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해보죠. 뽁뽁이요? 아니, 왜 자꾸 그거 아니면 군리를 얘기하지? 군인이 갑자기 왜 나와요? 아. 작고 소중한 세훈이에요. 맞죠? 금리는 이제, 병성상에 그 저기 아들이라서 금리를 해주셨어요 아버지가. 그래도 유학까지 보내주시는데 또 아버지가 츤데레여가지고. 교복? 근데 그 교복이 되게 어쨌든 이쁘긴 한데 짧아가지고 네, 금방 갈아입죠. 난생 처음 어떤 빵모자도 써보고요. 빵모자가 되게 좀잘 어울리나요? 머리 세팅하는 게 이제 좀 그것 때문에 금방 벗어져서. 아, 종구형은 뭐 종이 날리는 거는 진짜. 저는 리허설 때 그거 보고, 그거 아세요? 이제 콘서트에서 쓰는 그 꽃종이 날리는 그 대포? 그건 줄 알았어요. 대각선은 촤! 18살 KTX 타면서 봐도 고등 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날아가요? 와 진짜. 예, 네, 그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순위 발표하는 프로그램에서 막 자주 쓰는 거. 대망의 1위 누구? 촤! 팍 하면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램보. 램보는 사실 조금 겁나요. 저도 그렇게 멀리 날리고 싶은데, 그게 그 베를렌네가 그 종이를 주워야 하거든요. 제가 첫 공날 그 위대한 시인 이거 하기 전, 이거 하는 때 진짜 세게 날렸는데 그게 다 객석으로 날아갔어요. 근데 제가 그 위대한 시인 하면서 종구형을 봤거든요. 근데 되게 안쓰러운 표정이었어요. 하염없이 객석으로 떨어지는 종이만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그 시를 주우면서 싸워야 되는데 주울 게 없는 거죠, 베를렌네가. 그 되게 종구형 눈이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저기로 떨어지네. 네. 종구형이 그래서 하나도 줄게 없으니까 굳이 그 서류봉투 두 개를 열심히 던지시더라고요. 죄송했습니다. 예, 아, 그때 그 진짜 그 눈이, 그 눈과 그 아련한 표정이 잊혀지지 않아요. 이렇게 되게. 예. 그때 살짝 종구형이 보였던 것 같아요. 아, 성대모사 잘하는 것 같다고요? 감사합니다. 제 주변에 성대모사 훨씬 잘하는 배우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딱 우리끼리 이렇게 프라이빗한 공간에서만 합니다. 또 잘하는 분들 앞에서는 쪼그러져 있고요. 뜬금없이 잘생겼다고요? 여러분, 이런 휴대폰 화면을 믿지 마세요. 아, 그때 첫 공날 종이 날린 거는 정말 학교 때 선생님 성대모사, 아, 그런 건 제가 또 약간 그런 이제 연예인이 아닌 어떤 이제 내 주변에 있는 분들 성대모사 또 제가 기가 막히게 하죠. 여러분, 자꾸 제 외모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착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얼굴 진짜 커요, 저. 눈이 졸린데? 앞머리가 너무 길어서 그런가 봐요. 제가 눈에 너무 힘을 주고 있으면 부담스러워해요. 제가 한번 힘줘 보고 있을게요. 선균 배우님이요? 선균 배우님은 이선균인가요? 이선균. 아, 제가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유일하게 할줄 아는 이선균 선배님 성대모사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전혀 안 되고요. 딱그 말만 좀 비슷하게 할수 있는 게 있어요. 하지만 보여드리지 않을 거예요.
해보시죠는 뭐죠? 아니, 선균 맞아요? 선균이면 이선균 선배님 맞는 거예요? 아, 봉골레 아니에요. 저는 그거 잘 못해요. 오히려 봉골레 막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를 오히려 못해요. 화낼 수도 없고. 아까 어떤 분 화내셨는데요. 막 뭐라는 거야? 막 진짜 막. 아, 이선균 의원이 맞다고. 저희 팬레터에 인별이라는 배우 있거든요. 그 친구가 훨씬 똑같은데 그냥 말할 때는. 제 목소리에 이선균 선배님 있군요. 아, 또 늦은 시간이니까 보여드려야 되나? 여러분, 하얀 거탑 보셨습니까? 하얀 거탑? 하얀 거탑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아, 긴장되는데 또 이렇게 하려니까. 야, 야. 못하겠어요. 봉골레는 오히려 그런 건안 똑같아요. 하면 완전 이상하고 막 그런 거 있죠. 막 봉골레 파스타 하나 막 이렇게 딱 하면은 사람들이 정답 백형은 뭐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왜 야만 했는데 똑같다고 하세요? 볼수 없기는 하지도 않았는데. 야, 잠깐만요. 못하겠어요. 아, 부끄럽다고. 아, 목소리 자체가 묵직한가요? 야, 다음이요? 아, 부끄러운데. 아, 해볼까? 아싸, 한번 해볼게요. 야, 너 못하겠어요. 저 손에 땀안 나는, 저 땀이 거의 없거든요. 손이 지금 땀 나요. 이거 봐, 정답 백효문이라잖아. 야밖에 안 했는데. 아, 밀당이 아니고 진짜 못하겠어요. 부끄러워. 아, 이거 갖고 지금 똑같다고 하는 걸로 저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내일 뭐 아무것도 없고 오랜만에 잠도 안 오고 늦잠 자려고 했어요. 저랑 오늘 같이 밤샐 분은 이제 백선균. 아, 이게 딱한번 처음에 딱 했을 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감못 잡아가지고. 아, 이거 자신 없는데. 예,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이게, 일단 대사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야, 너만 의사야? 나도 의사야. 거든요? 아씨, 야, 야, 너만 의사야? 나도 의사야. 야! 반응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 오케이. 성공. 안 돼. 이거는 딱한번 들어야 딱 뜻. 다행이다. 다행입니다. 근데 이걸로 다른 거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봉골레 파스타나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오케이. 좋았어. 예! 뿌듯해. 저 지금, 후! 너무 똑같다니까. 여러분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행이네요. 저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어차피 이게 또 제가 저장을 할 거기 때문에. 하면 되잖아요, 뭐예요? 키포인트예요. 의사가 아니라 의사예요. 아, 봉골레는 안 돼요. 봉골레는 너만 봉골레는 뭐예요? 예, 키포인트입니다. 너만 의사야가 아니라 너만 의사야. 이게 돼야 딱 완전 명확하게 딱 똑같이 들립니다. 아, 그렇다고 TH 발음을 하신다는 건 아닌데 약간 그 원래 성대모사는 살짝 그 조금 과장돼야. 네, 그죠? 여러분, 너무 좋아요. 저 지금 너무 행복해요. 노망, 에이, 그건 좀 심하셨네. 노망은 아니지. 노망 몽골레 하는 노망 거 아니에요? 예, 좀 과장이 있어야죠. 성대모사에는 조금 과장이 있어야죠. 아, 너무 뿌듯하네요. 아, 진짜 너무 뿌듯해요, 지금. 한국인 과대포장이죠? 예. 아주 광대가 핀나요? 여러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다음 성대모사 없어요. 백형우 성대모사요. 예, 지금 너무 뿌듯했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행복했던 순간 중에 베스트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세 중 뭐라 하나도, 기세를 뭐라 하나도, 죄송해요. 세중 얘기하는 줄 알았어, 죄송해요. 주연 배우님들 성대모사? 그럼 너무 어려운데요? 배우님들 성대모사.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우연찮게 이선균 선배님 성대모사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 중에 하나 보다가 하나 그냥 따라해봤는데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완전 늘었어요. 이거는 어디 가서 만약에 너만 의사야 나도 의사야 할 때는 의사로 해주세요. 사 별이요? 별이는 그냥 이선균 선배님이랑 비슷해요. 한 번은 걔가 너무 야 세훈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아니 그냥 세훈아 이렇게 부르는데 세훈아 이렇게 부르니까 제가 좀 조심하라고 했어요. 별이가 저보다 어린 동생인 건 아시죠? 정민이요? 정민이요. 아니 그거 왜 그렇게 부르냐고 그래서 제가 동생이군요. 덜덜은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그럼요. 또 이거 여러분 또 별이가 또 하는 날또 그런 다른 생각 들어오실까 봐 걱정인데 또 공유 볼땐 집중하신다고 하니까 저 믿어요. 이용규 배우님 기억 보고 있어요.
아, 용기형 팬분인가요? 갑자기 용기형을 극찬하시는데, 네, 맞죠, 용기형. 귀여워요. 용기형 너무 착해요. 천사, 천사. 10대 전문이라뇨. 제가 봤을 때는 랭보도 세영이도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근데 2시 20분인데도 아직도 150분이 넘게 계시네요. 7인의 선생님 중에 맡아보고 싶은 캐릭터가 있는. 아, 근데 7인에는 다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팬레터는 7인에 없으면 안 된다고 맨날 하거든요. 아, 저는 그 좋아하는 장면도 막 뭐냐고 물어봤을 때 사실 7인의 장면이 제일 좋아요. 너무 뭐랄까 마음이 따뜻해져요. 7인의 선생님들 보면. 그리하여 삭막한 이 도시에도 조금은 예술과 낭만이 낭만과 예술인가? 낭만과 예술이 남기를. 이제 퇴근하셨다고요? 오, 어떡해. 아유, 어여 주무세요, 씻고.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하루. 한태 선생님. 아, 근데 한태 선생님 하시는 두 분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진짜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집에 도착했다고요? 아이고, 집이 멋있나 봐요. 아이고, 어떡해. 아, 털기 털기 달기춤을 아직 잊지 않고 계시는군요. 아직 가고 있다고요? 아유, 아직도? 아이가.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아우. 아유, 이렇게 진짜. 아유. 아이고, 4시 도착이요? 어떡해. 아, 진짜 감사합니다. 4시까지 라이브 하실. 내일 출근들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100%또 이제 후회하신다. 적당히 보다가 잘걸 이러고. 내일 아무 일 없으신 분들만 저랑. 아, 근데 또 사람이 기분파라고. 이선균 선배님 성대모사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아, 이제 회사 가서 잘게요는 뭐예요? 퇴사를 한다고요? 왜 그러세요? 앞머리가 많이 기니까 진짜 아이라인 한것 같네요. 헤헤. 유일한 자랑. 저의 눈. 아니, 무슨 연차를 인스타 라이브 때문에 쓰세요? 눈 주무시고.
아, 거긴 11시. 밤 11시인가요? 밤 11시겠지? 그때 내가 알아서 잘할 거예요. 쿨하시네요. 앞머리 때문에 아이라인 한것 같은 거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뭔가 더 진해 보이는데, 앞머리가 좀 눌러줘서. 미래에 내가 잘 됐죠. 아, 정말 다 모두들 아주 쿨하시네요. 3시간 15분. 그럼 거기도 주무실 시간이네. 주무실 준비하시고 주무세요. 쉼표머리를요? 쉼표머리는 아는데, 그거는 해본 지가 되게 오래됐네. 팬텀싱어 할 때는 좀 했었는데. 근데 그 머리를 하고 공연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작품은. 갑자기 기어가 왜 나오시죠? 와, 앞뒤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기억 이응 이응이 나오니까. 단말이 할게요. 준혁이다. 아, 우리 또 오네. 아주 명작이죠. 스위니 토드에서 그 조아나를 부르는 안소니. 아우 미안하다 준혁아. 네, 조아나를 부르는 안소니 역을 맡은 준혁입니다. 아, 그 조안나가 어떻게 되더라? 따라라 조안나 I love you 무슨 노래? 죄송합니다. 아, 스윈도 재밌게 봤었는데 노래가 기억이 안 나네. 아, 예, 여러분 아시죠? 조안나라고 하면 안 되고 조에나라고 해야 되는 거. 조에나 네. 조에나. 사실 산타페도 산타페라고 하면 안 돼요. 세나페. 세나페. 딱 이건데. 너무 늦은 시간인데 제가 너무 업됐네요. 성대고사 이후에 그저 조에나 세나페. 언젠가 한번 세나페로 부를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산타페가 아니고. 첫공 다들 재밌게 봐주셔서 좋은가 봐요. 근데 또 하긴 나는 너 하나뿐이야 이렇게 한글 해놓고 세나페. 여러분 30초 남았대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오늘 뭐 3시까지만? 3시까지만? 아 근데 또 너무 늦어가지고. 아 근데 또 아직 집 가고 계신 분들도 계신다고 하니까 이게